도시에 설치된 한 물탱크에 물을 내렸다 이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. 미국 텍사스의 시금치 마을이라고도 알려진 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지난 2월 셋째 주 수도꼭지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는 작은 농촌으로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 있는 샌 안토니오에서 약 1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지난 2월 28일 인부들이 시의 물탱크를 비움으로써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작업은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물탱크를 비우는 바람에 몇십 년간 물탱크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수도관을 통해 배출되었습니다. 이 검은 침전물은 수도관을 타고 이 도시에 7,5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그 결과 주민들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릴 때 석유와 같은 끈적한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도시의 학교들은 즉각 휴교했으며 주민들은 그 어떠한 경고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.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측은 생수병을 공수해와서 시 관계자들이 물을 마셔도 안전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민들에게 이 물을 끓여서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.